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박지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네. 헬로 유님이 2% 우유 빛깔이라는데 동의가 안 된다고. 초코 우유. 죄송합니다. 커피 우유? 죄송합니다. 저는 술 마시면 딸기 우유도요. 아 그러세요? 몇 번 저희 술자리를 했는데 술은 그렇게 좀 많이는 안 드셨잖아요. 아, 우리 술자리 한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로 이렇게. 네. 아. 오늘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최근 이틀 동안은 전강 후약이었는데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뭐 저 역시도 그랬는데 힘이 네. 좀 빠졌구나. 예. 아, 뒷심 발휘를 못하는구나 그랬는데 오늘은 끝까지 쭉 밀어붙이면서 코스피는 28포인트, 코스닥은 14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지수로 보면요. 코스피가 2135포인트, 1.36%가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742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네. 오늘 수급 상황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2,100억이나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견인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1,490억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요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주로 그 지수 관련주들 그냥 지수에 의존해서 삽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기관이 2,100억이나 이렇게 사면서 올린 거는 좀 다른 것들을 좀 매수를 했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외국인도 뭐 외국인은 이제 지수 관련된 것들을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바이오가 또 다시 상승했거든요. 예. 최근에 바이오가 사실 전망이 막 엇갈리고 그랬었어요. SK 바이오팜 상장하니까 기존 대형주들은 조금 이제 밀려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미리 매도해놓고 뭐 SK 바이오팜 네. 좀 살 돈들을 마련해 놓을 것이다. 아니면 뭐 이제 뭐 특례 편입이나 이런 것들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특례 편입이 뭐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정기 변경을 합니다. 6월달, 12월달 이렇게 해서 정기 변경을 하는데 포함되는 종목들을 그렇죠. 비중과 함께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해버리면 코스피 시장이랑 코스피 200 지수랑 괴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이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특례 편입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넘어와서 바로 특례 편입됐거든요. 아, 시가총액이 너무 크면 그렇죠. 이게 지수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례 편입을 시켜줍니다. 그때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특례 편입을 시켜주고 나면 기관들이 어쨌든 지수 추종하는 펀드들이나 네. ETF는 다 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코스닥이 한번 이제 붐이 이런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이 왜 코스닥은 왜 붐이 일어났냐면 그 전에 셀트리온이 가기 전에 네. 사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매수를 해놔야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 한번 뭐 난리가 났었어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큰 회사들은 거래소로 옮겨가면 옮겼다는 이유로 네. 사야 되는 그렇죠. 매수 기관들이 있죠. 생기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주가가 오른다. 네. 그러고 보면 참 그 지수 관련주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약간 뭐 이제 뭐 주가가 돈이 돈을 오른다는 벌고, 이유로 네, 네. 주가가 더 올라야 되는 네. 뭐 그런 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전에 좀 많이 있었죠. 그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되게 뭐 이상한 예. 회사가 있었는데 왜 또 남의 회사를 이상하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막 이렇게 소송이 걸려 있고 그래서 유통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FTSE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FTSE 지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무조건 사야 됐었거든요. 네. 그때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주식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계속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량이 넉넉지 않았나 봐요. 맞습니다. 유통 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 그런데도 시가총액이 높으면 편입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 괴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비싸면 이거는 안 사는 게 보통 우리 주식 투자의 상식인데. 그렇죠. 근데 그건 기계적으로 사야 되니까. 근데 그런 투자가 지금의 이제 주류가 되어버렸으니. 네. 이게 참.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뭘로 많아요. 하죠? 뭘 기준으로 하죠?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걸 지금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네.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도 또 최근에 뭐 참 이제 그 방송하기가 편한 게요.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한국의 중요한 지표 하나, 미국의 중요한 지표 하나 말씀드리면요.
먼저 한국에는 통계청에서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0% 전달에 비 전달 마이너스였는데 0%로 올라서긴 했는데 이게 뭐 통계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공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가보면 마이너스 0.01. 1년 전보다 물가가 제자리이거나 약간 내렸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사실상 하락한 건데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월에 이어서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월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 말씀드리면서 재난지원금 나와서 돼지고기 가격, 소고기 가격 급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달에도 돼지고기가 16.4%, 그다음에 소고기가 10.5% 상승해서 농축수산물이 4.6%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가가 보합이었던 이유는 공업 제품이 1.4%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 유가 국제 유가 하락한 그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요. 아니 농산물은 4.6%나 상승을 했고 공업 제품은 1.4%뿐이 안 빠졌는데 왜 물가는 0%냐? 이게 4% 오른 것 때문에 올라야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중치가 다릅니다. 농축수산물은 77, 공업제품은 333, 전기수도는 38, 서비스업은 551. 네. 그러니까 가중치가 뭐 3배? 4배 많은 공업제품이 농축산물보다 4배 많은 공업제품이 1.4% 하락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공업제품을 보면 수입승용차가 3.9% 상승했어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비싼 수입차 들어오는 거? 네, 비싼 차는 잘 팔리고. 그다음에 뭐 싼 물건, 그러니까 비싼 거는 지금 명품도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면세점 그 면세점에서 안 팔리는 물건 백화점에서 팔았는데 줄을 엄청 저희 와이프도 알았으면 줄 설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뉴스는 알아서 잘 차단하셔야죠. 그래서 빨리 퇴근해서 안 보이는데 꺼놓고 안 보이는데 봤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거는 굉장히 잘 팔리고 네. 그리고 중간 제품은 잘 안 팔리고 아주 싼 거, 아주 싼 거다 비싼 거 네. 이 둘 중에 이제 양극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특히 경제 콘텐츠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쪽만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기초 필요하고 네. 굉장히 난이도 높으나 그러나 필요한 지식들을 끝까지 잘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지식 정보들이 별 쓸모가 없어지는 세상. 아 뭔가 괜히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손해 보는 세상. 뭔가 뭐 확 찔린 그런 느낌인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또 특이한 거는 빠르셔. 예. 소파와 식탁 네. 이 가구 물가가 상승했다라고요. 집에 오래 계시면서 아, 이 가구는 정말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는 건가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뭐 고기 먹거나 집에 있는 이제 가구 바꿨거나 네. 뭐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계청 이 통계 담당자가요. 7월은 이제 7월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5월에 마이너스에서 6월에 이제 제로까지 왔으니까 7월에 올라갈 것이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7월은 애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둘 다 있다. 이건 뭐 다시 얘기하면 모르겠다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 하는 이야기인데 상승 요인은 이제 유가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최근에 그 학교 이런 등록금 돌려주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교육과 관련돼서 뭐 학교 급식비, 고등학교 납입금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고 있고. 그게 제도적으로 그동안에는 안 깎아주다가 아예 많이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되면 그게 물가 내려간 걸로 인식이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것도 우습죠 사실은. 학비가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대주기로 해서 학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걸 물가가 내려간 건 내려간 건데 우리가 물가를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걸 잘 듣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물가라는 지표가 이게 경제 현상을 반영하는 거라서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경제 현상을 반영한 게 아니라 정책 변수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싶기도 한데 역시 그 역시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7월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가를 주식시장에서는 왜 이걸 주목합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준이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만 보면 아직 금리를 그렇죠. 올릴 가능성은 없으니 맞습니다. 그 변수를 네. 없애주는 의미의 뉴스다. 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장률이랑 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뭐 사실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너무 과열되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또 지표 중에 하나 뭐 눈에 띌 만한 게 어떤 게 있었어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지금 제조업 PMI가 너나 할 것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PM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연이어서 미국의 ISM 제조업 PMI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6월에 조사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주 전에 조사했겠죠? 네. 예. 2주 정도 됐겠네요. 락다운 해제 효과 이걸로 인해서 좋아질 건 알고 있었어요. 예. 이제 각 주, 뉴욕주, 필라델피아, 댈러스 이런 데서 이제 뭐 지표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좋을 건 알았는데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예상치가 49였는데 기준선이 50입니다. 이건 뭐 3일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준선이 50인데 49 정도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무려 52.6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요. 세부 항목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신규 수주가 5월 달에 31.8이었는데 무려 56.4.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미국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뭐 생산지수도 33에서 57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고용지수도 32에서 42.1. 뭐 기준선에는 못 미치지만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지금 실물, 그러니까 이건 실물 지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서베이니까. 그래서 네. 체감,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이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는 아직 이제 실물 지표와는 괴리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 서베이 지표가 기준선을 넘었다라는 것이 진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얘만 기분만 좋은 것인지 이건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 지표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와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걱정이 사라지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내려오거나 네. 경제 지표가 진짜로 올라오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물 지표, 그러니까 서베이 지표 좋게 나왔고 이제 실물 지표가 발표되는데 두 개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네. 이건 실업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얼마나 줄어들고 있느냐, 뭐 다시 일자리를 복귀했느냐 이런 거 이제 주별로 확인을 할 수 있고 6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7월 3일 날 원래 발표돼야 되는데 그날 쉬는 날이라서 오늘 그러니까 2일 날 발표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지표 발표되는 거 보면요. 악재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뭐 안 좋게 나와도 아 좋아지겠지 이러고 좋게 나오면 와 좋다 그러고 주식이 오르는. 어제 이제 ADP 민간 고용은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이 350만 건 증가했는데 236만 건 증가했습니다. 좋지 않았네요. 네, 예.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는 전월 수치, 5월 달 수치가 276만 건 감소해서 조정이 됐거든요. 306만 건 증가로. 500만 명 넘게 이렇게 오차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밝힐 정도면 이건 좀 혼내줘야죠. 왜? 네. 그만큼 요즘엔 통계 조사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뭐 워낙에 뭐, 다른 이제 예. 보지 못했던 수치가 나오니까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발표가 돼서 중요한 게 이제 고용 미국의 이제 실업률인데 6월 달에 실업률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13.3%. 많이 그러니까 예상치는 19% 실업률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13.3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환호했죠. 시장이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13.3%가 실업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좋아할 일인가? 라고 생각 엄청나게 나쁠 거로 각오했으면 근데 100대 맞을 줄 알았는데 50대 맞는 거죠. 원래 한 4대 맞던 애가 이렇게 되면 엄청 아플 텐데 굉장히 환호를 했고 어찌됐든 간에 6월 예상치는 12.3%입니다. 네. 그래도 원래 이제 평균 미국이 한 4% 전후반이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고용지표는 참 예상치도 요즘 뭘로 내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대비 잘 나오면 좋아하고 안 나오면 침울해야 되는데 네. 시장 예상치라고 하는 게 참 잡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참 고민인데 잠시 후에 등장하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께 그렇죠. 그런 것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어떤 거에 노이즈가 많으니 이건 빼고 보고 어떤 거에 좀 주목해야 되는지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하나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끝난 힘들어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중간이 지나가면서 요즘 월말 월초라 바쁘죠? 증권사도. 네. 그 월급 받으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월말 월초 분기말 분기초 굉장히 네. 힘드실 텐데 곧 지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월 한 달 내내 시킨 일 했는데 월말이 되면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보고서 내라고 그러면 그렇죠. 아니, 본인이 시킨 일은 본인이 기억할 텐데 왜 나보고 다시 뭘 했는지를 보고서를 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